아재들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진짜로?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받아봐. 누가 그래? 아, 왜냐면 네. 그게 아, 무슨 말이냐면요. 네. 예전에 이제 수명이 조금 짧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좀 짧았을 때 그쵸. 그때가 이제 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은 지금 아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30대, 40대, 뭐 50대 요 사이에 있는 그렇군요. 아재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 어린 친구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군요.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아재들이 아재들이. 그래서 수명도 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죠. 뭐 한 40까지 일을 했다면 지금 뭐 50까지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인 거죠. 옛날에 은퇴가 뭐 55세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은퇴가 훨씬 더 늘어났으니까. 아니 오히려 이제 저기 그 퇴직은 더 빨라지고 정년 퇴직은 더 빨라지고 근데 정년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은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일을 해야 계속 하는 일을 그런 하잖아요. 시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재들의 시대와 동시에 아재들의 지옥도 같이 노래했다. 죽기까지 일을 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수명이 늘다 보니까 그렇죠. 수명이 늘다 보니까 확실히 같은 30대라도 우리 어렸을 때 30대를 보면은 와 진짜 아저씨다. 진짜 아저씨 완전 같았죠. 사회생활에 이미 맞아요.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때 보면은 남자들 뭐 휴학을 길게 하지도 않고 군대를 갔다 오고 한다고 해도 뭐 한 26살, 7살에 그냥 직장 들어가 가지고 바로 애기 낳고 한 30대쯤 되면 이미 벌써 사회 그 맞아요. 구성원으로서 꽤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저희 상태였고. 저희 삼촌들 봐도 결혼하신 게 거의 이제 29. 맞아요. 좀 빠르신 분은 27 이렇게 결혼하셨거든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한 40대쯤 되면은 거의 뭐죠 완전 중년 맞아. 딱 이런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보통 보면 30대 뭐 애죠 애. 네, 네 진짜 그렇죠. 애들이고 뭐 40대 뭐 50대들도 정말 왕성하게 뭐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는 그 외모 자체가 옛날만큼 달라요.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도 별로 맞아요. 없어요 같은 나이대가. 그래서 뭐 그런 사진들 연예인들 특히 그 리즈 시절 이렇게 비교해서 30대 옛날 배우와 지금 배우의 30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다른 나이대의 사람 엄청 다르죠. 맞아요. 0.8을 곱하라는 말이 그게 뭐 정말 자기 위안을 위해 나온 말이 아니고 실제로 뭐 좀 설득력이 있는 사회적 나이로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저는 그래서 0.8을 곱하면요 야 0.8을 곱하면 아 그러네. 네 대답 듣지 않고 이거 내보내주세요. 아야, 곱해도 이젠 미친다. 아, 그러네. 얘기하다 현타가 거하게 오네 또. 그렇습니다. 자, 아재들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애매해요. 여러분들 멘탈에 상처 받지 말고 네 다들 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시와 함께하는 네. 금피팔 모델. 저희가 네. 왜 이거를 이제 인트로를 뭐 좀 길게 했냐면은 본편에 저번에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할 게 별로 할 게 없어요. 별로 없어서 네. 저희가 오늘 앞에 이 아재력도 뿜뿜하는 인트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 금피팔 모델이 옛날에 이제 콜트의 그 저희가 골드 시리즈들 골드라벨 맞아요. 시리즈 계속 했었잖아요. 금피팔 포함 그 전에 이제 골드 A8부터 금화팔, 금호팔, 금디팔, 금소, 금PU, 금피팔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금 시리즈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금피팔 모델에다가 픽업을 달아갖고 왔어요. 픽업 뭘 달았느냐? LR백스의 엘러먼트 액티브 VTC 픽업을 달아서 좀 더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왜냐면 사실 70만원대 가격대 픽업 없으면 아쉬울 때가 좀 있단 맞아요. 말이죠. 어쨌든 뭐 평소에 잘 안 쓰더라도 유사시에 활용도를 조금 더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 가격이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5만원 올랐습니다. 거저, 그러니까. 거저. 네. 5만원이에요. 5만원에 VTC 픽업. 공인비만 해도. 하다가 막 되게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나. 약간 이건 버즈비에서 또 사람을 갈아 넣어서 네, 얹은 스펙 5만원에 VTC 엘러먼트. 사람을 갈아 넣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5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요. 심지어 5만 원도 아니고 4만 9천 원에서 뭐야? 4만 4천 원 올랐어요. 4만 4천 원. 4만 4천 원. 아,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맞네. 충격적인 가격 변화 폭이었고요. 그리고 무게를 저희가 달아봤는데 100g 올랐더라고요. 픽업이 무게가 그 솔찬히 나가는구나. 이번에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은 이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이 되어 있고 픽업은 44,000원에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스펙은 뭐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금피유 그 스펙이랑 동일합니다. 금피팔 스펙이랑 동일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98cm 전장, 무게 1.94kg, 100g 늘었고요. 두께 100mm 디프뒤드를 73mm 팔러 바디, 딥바디 뎁스, 그래서 부족한 울림을 두께로 좀 더해주고 있고요. 토레파이드 솔리드 시트가스 프로스탑에 솔리드 포페로 축구판, 그리고 마호가니 4개, 디럭스 빈티지 골드 헤드머신, 너트너빈 45mm, 지판목재 에보니 스킬 643mm 19프레까지 있고요. 에라백스 엘러먼트 액티브 브리티쉬 픽업, 에보니 핀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컬리 인헨스드 UV 피니쉬, 이렇게 스펙이 구성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떻게 점수가 나왔냐면은 고급 확장제라고 명음 씨가 해주셨고, 저는 포페로는 로즈우드의 대체목이 확실합니다. 확실하다. 완전 로즈우드 사운드 난다, 이렇게 평가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8.5, 8.0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픽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성비와 활용도 면에서 약간 점수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픽업이 5만원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를 저희가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픽업 없는 소리는 간단하게 듣고 픽업 사운드 좀 위주로 들어보죠. 네,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정감 있는 그 사운드. 콜트 중고가 대에서 나는 그 퀄리티가 나옵니다. 아우.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죠. 좋아요. 좋은 사운드. 그 퀄리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앰프 사운드 궁금해요. 과연 밸런스는? 오, 힘도 좋고. 좋아요. 이게 원래 좋네요. 사운드를 그대로 뭐 이렇게 픽업으로 옮겨주는 건 아닌데, 원래 사운드에서 약간 하이랑 로우 부스트를 딱 걸어가지고 이게, 맞아,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좋네요. 맞아요. 근데 되게 좋아요. 오, 좋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중가 때, 중고가 때 완전 최고가 기타들 말고 중간 대역엔 VTC가 진짜 잘 맞는다라는 진짜 걸 잘 다시 한번 검증하는 그런 조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VTC 100만 원 전후의 기타에는 진짜 찰떡궁합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좋습니다. 원래 톤에서 원래 톤을 그 픽업에서 그대로 앰프로 보내주는 픽업이 있는가 하면은 맞아요. 살짝 양념을 쳐주는 게 맞아요. 있는데 이건 후자고 맞아요. 약간 양념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데서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톤 깎고 정리하면 얼마든지 좀 얌전한 사운드로도 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확실히 44,000원을 주고 이걸 가져갈 수 있다면 무조건 이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음흠. 저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픽업을 장착함으로써 뭐 원래 알쿠스틱 사운드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무게가 뭐 너무 무거워진다든가, 그렇다고 가격이 많이 비싸진다든가 음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안 쓰더라도 그냥 쟁여놓는 스펙으로도 이거 있는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네. 44,000원. 44,000원 땡큐지. 그렇죠. 작업한 사람만 억울하죠. 뭐. 사는 사람은 땡큐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투표 하나 드릴게요. 오늘 또 인트로를 아지러 했는데 또 하필이면은 667화 가프프 모델이에요. 저희가 인트로에 빵 터져갖고 정신을 못 차렸던 가프프 모델. 조폭엽기토끼님, 아니 이 아재님들 앞에서 빵 터지는 게 아니라 뽕 터지시더니 한 줄 평까지 GA 가성비라고 하시다니. 네, 역시 아재들이군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한 줄 평. 그래서 기타도 아저씨 냄새 날 것 같아 콜트 미안.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류마티스님, 말씀처럼 왜 아재 개그겠습니까? 자고로 개그는 떠올랐던 그 소재를 꾹꾹 눌러 담아 기회가 됐을 때 터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 네, 버즈비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도 아재가 되는 것을 경계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에요. 아재가 시대가 왔다니까. 아재 시대가 얼른 일로 오세요. 해필이면 오늘도 콜트야. 그러니까 하필이면 콜트랑 아재랑 왜 이렇게 엮이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악플러무님, 민방위도 안 불려가는 아재들은 어쩔 수 없네. 민방위 안 끝났거든요. 민방위 안 끝났어. 불려가 아직도 전력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동네는 지켜야 된다고. 가잖아요 민방위. 네. 이렇게 화나는 게 더 웃겨요. 그러니 아폴로우님 민방위에요. 나 민방이야. 그렇습니다. 한줄평 비슷하게 생기면 하는 짓도 비슷하다. 잠깐만. 이게 기타에 대한 거야 아니면 우리 얘기인가? 우리 얘기야. 네, 그렇습니다. 자, 아유, 안타깝네요. 네. 네. 자, 윈스턴 저질님, 이거저거 다 하는 취미 연주자이고 최고 가장 중립적인 한 줄평을 남겨주신 윈스턴 저질님, 네,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함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아, 네. 뭐 이거 딴 게 할 게 별로 없어요. 그 저번에 제가 들었던 게 이제 고급 확장제. 말이 어렵네. 고급 확장제. 고급 확장제. 네. 네. 그래서 금빛팔에게 고급 확장제가 플러스 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나 좀 픽업해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업이 들어가서 너무 좋아졌죠. 예전에 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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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을 한번 썼기 때문에 나 좀 픽업해줘로. 또 아재로 시작해서 아재로 끝났다. 결국엔. 아, 나 정말. 네, 점수 몇 대면? 네, 99. 그렇습니다. 이 정도 네. 퀄리티가 나와야 지금 가성비가. 맞아요. 지난번보다 지금 0.5, 1.0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확실히 이게 70만원대 중반대 이 퀄리티의 요정도 사운드 앰프 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활용도로는 뭐 상당히 진짜 높은 편에 속한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리고 원래 거를 알고 있고 44,000원 더해서 이런 거면 아우 땡큐죠. 뭐, 그렇죠. 자, 이렇게 금피팔 VTC 볼륨 컨트롤 장착된 모델까지 오늘 같이 보셨고요. 역시 예상처럼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활용도가 훨씬 높아진 금피팔 픽업 모델.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엄청나게 비싼 기타가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네, 또 비싸요. 675만 원. 675만 원. 자, 가성비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격대의 어마어마한 기타 다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재들의 시대는 계속됩니다. 빨리 넘어오세요. 어차피 안 넘어오려고 해도 언젠가 오게 돼 있어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